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오랜만에 등반 동기와 함께한 불암산 활바이소풍길 등반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교육만 같이 받았지 등반을 거의 하지 않아 자력이 아닌 도움에 의해 바위 맛을 보고 온 것이죠. 바위를 오르기가 무섭지만 일단 바위에 오르면 바위를 만지는 감촉에 기분 좋고 멋진 전망에 감탄하게 되어 등반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사히 등반을 마치고 시원한 맥주 한잔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주겠죠. 등반할 곳은 불암산 활바위 소풍길 2인데요. 사실 동기들은 북한산 인수봉을 가고 싶어 했는데 초보자만 또 못한 저 때문에 쉬운 곳으로 정했답니다. 불암산 천보사 가는 길 입구에서 오른쪽 가파른 길로 10분 정도 오르면 등반길이 나옵니다. 소풍길에 도착했어요. 장비를 착용했는데요. 등반모는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낙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허리에 안전장치인 하네스를 착용하는데요. 여기에 모든 등반 장비를 걸게 됩니다. 파란색 로프는 후등자 등반을 위한 로프로 미끄러져도 안전하게 등반하도록 도와주는 장비죠. 주황색 확보줄은 등반 완료 시 암벽볼트에 걸어두면 안전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동기 회장님이 선등대장으로 먼저 오릅니다. 선등으로 오르면 빌레이를 봐줘도 미끄러질 때 추락 길이가 길어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반자는 충무입니다. 암벽화를 신고 등반하는데 타이트하게 신어야 해서 발가락이 아파요. 보통 바위 처음 부분이 경사가 심해 발 딛기가 힘들죠. 후등자가 발을 딛기 쉬운 홈이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이때 후등자가 손으로 발을 받쳐 도와주는 이유는 처음 오를 때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 발목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위를 오를 때 발가락으로 딛고 섭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홈이 파인 부분이나 미끄럽지 않은 거친 부분을 잘 찾아 발을 디뎌야 해요. 이렇게 바위가 튀어나오거나 홈이 많으면 오르기 쉽답니다. 발 디딜 때와 손으로 잡을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 여기서! 올라오면 한 번만. 올라오는 것만큼만 조금씩 넣고 해주시면. 이분도 활동을 거의 안 해서 좀 긴장하네요. 빌레이를 보는 건데 후등자가 오를 때 느슨한 줄을 당겨 팽팽함을 유지하여 미끄러져도 안전하게 잡아주게 합니다. 도심이 내려다 보이네요. 빌레이를 본 총무님이 이젠 올라갈 준비하네요. 이번 바위는 오르기가 수월해 보이네요. 뒤에 달고 가는 로프는 다음 등반자 빌레이를 봐줄 로프입니다. 앞에도 로프가 있는데 선등자가 빌레이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벌써 산피치 같은데요. 선등자가 오르고 총무님이 빌레이를 봅니다. 이번 피치는 가팔라 보여서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특히 선등자는 더 힘이 들죠. 아래서 바라보는 후등자는 선등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총무님이 오를 차례고요. 선등자는 오를 때 길을 봐두고 후등자가 오를 때 조언을 줍니다. 긴장된 등반이 끝나고 즐거운 뒤풀이 시간입니다. 우리 치에 여자가 있네. 주시네요. 삼겹살 3인분. 여기 왕국.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보다도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갈비와 삼겹살 모두 많은 시기입니다. 목적으로 한 잔만? 네. 와, 콩나물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